보면 이즈는 원래 UTF하고 좀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아 이거를 좀 단단하게 같이 좀 앞에 받쳐주는 게 나을지. 그런다면 뭐 레오나도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통의 조합은 네. 맞는데 문제는 망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하면 안 돼요. 이 세트입니다. 보시죠. 이망타지는 네. 이망타지 와드의 아, 다이가 위에 있죠? 잘못하면 와드 예. 다 불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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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네. 아, 자기 내가 여기 있다. 자기 내가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벌써 가스가 아니 아니. 카이사가 밑에 떴기. 일단 퇴각하면서 태윤은 일단 죽었어요. 태윤을 약간 던져준 느낌이랄까요? 네. 저희가 계속 강조하려고 했던 게 결국 그 라인전에서의 이즈카르마의 강점과 디에고의 교전력을 통한 뭐 스노우볼이었는데 막아면 안 된다 그 조합. 네. 그렇고요. 네. 이렇게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커즈의 디에고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그러면 지금 미드 쪽을 가자. 코르키가 순간이동까지 썼는데도 예. 관리가 잘 안 돼서 한번 압박 넣는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날아가는 거 끊긴 그렇죠. 했는데 이런 거 좀 압박 넣어주는 겁니다. 네. 코르키가 힘들어서 예, 봅니다. 보시면은 예. 이즈카르마가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이렇게 압박을 막 넣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그럼 그게 아프니까 너무 네. 아, 아픈 얘기 아픈 얘기 말하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거 봐 박기야 박기야 아이 그런 얘기 잘하고 아니 그 얘기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괜히 말을 그러니까요 그 얘기 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해설자들이 입이 문제예요. 해설자들이 말을 꺼내면 꼭 사고가 나요. 잡고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네요. 광동 언제나 그렇든 먹어서 나쁠 건 없고 중요한 건 용을 챙길 수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원래 여기라도 이게 웨이브가 네, 웨이브가 크긴 커서요. 아. 내려가긴 해야 돼요. 네. 그러네요. 아 디에고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가이사를 그러면 한번 데미지 줄 달아놓고 좀 때려놓기라도 해야죠. 예. 잠깐 모든 팀이나 선수들이나 유저분들도 좀 꺼려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텀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먹는 유칭은 항상 옳습니다. 야, 싸움을 하는데 옆에 비너가 길라지고요. 왔어요. 구두도 최대한 드리블을 아, 엔터포 했는데 아, 끝까지 안 됐고요. 아, 그래서 뛰어. 바뀌어. 아니, 바뀌어. 그렇게. 아니, 이게 아니, 그러면 두왕이 아니, 드리블만 해도 땡큐인데. 그러니까요. 힐을 땄어요. 공항 아니 공을 유치까지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 사방에서 드리블을 워낙 잘해주니까 예. 자연스럽게 턴이 생기는 거고요. 맞죠. 이거 하나 먹기 아니 다 달리지 못합니다. 피넛 와 거기서 두왕이 해냈습니다. 팀에 예, 유치까지 먹었습니다. 어. 내가 먼저 가. 야 탑탑탑 탑 쩐다. 탑탑 무빙 점. 내가 이거 크란테 볼게 크란테 볼게. 잡았어 왔어. 봐봐 더 봐봐 더 봐봐.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 포지션 허점 보이면 그냥 물어버리겠다는 네. 거예요. 히트앤러 그렇죠. 앞으로 안 보내면 되는 거고요. 디라이 2반 피 나갔어요. 정조주 맞죠? 잘 쏴요. 잘 쏴요. 바이팔 밀어냈습니다. 네. 들어가 중에 미드 쪽. 제카도 쉽진 않고요. 아, CC가 부족하면 뭐? 그냥 때려. 때려. 예. 때려. 맞춰. 스킬이 어렵죠. 예. 용도 그래서 맞춰주고 윤 유충이기 때문에 포탑 치는 것도 이런 것도 뭐 압박 넣는 거 좋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쳐도 더 뜯어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 연결 계속 괴롭히고 치다가 괜히 막 사방에서 두들겨 맞으면 피곤해서 아 이거 살짝 위험한데요? 일단은 살짝 빠지면서 이거 잡혔어요. 아 원래 드리어의 킬러거든요. 진짜 킬러네요. 끊기고 말았습니다. 태윤 마오카이 뒤쪽에서 또 왔다 갔다. 카르마, 카르마. 예, 이런 미련이고요. 전멸이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전멸을 네. 써봤자 어차피. 아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면 안 되고 물리기가 쉬운 조합이고 고난도 조합인데 그걸 수행하면 괜찮은 조합이에요. 네. 대충 치다가 괜히 물릴 깍 주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자연의 마스가 좀 위협적이네요. 연령 네. 풀고 델로 옵니다. 스탑 배송 들고 네. 있다고 뭐 무조건 다 막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코앞에서 이거 대자연을 네. 풀 수 있어요. 코앞에서 코앞에서 그냥 몸으로 그래도 밀려나면 안 됩니다. 포킹 좀 많이 때리게 했는데 대자연 마스 일단 한번 살짝 그러면 용 체력 2턴 용 강타 싸움 건져 아주 체력 2턴 오늘 나이트록스를 한번 봤어요. 욕 먹고 일단 어버에 불독 대략 불독 대략 불독 불독 달기만 하면 돼요. 달기만 하면 죽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또 영이 밀리는 것도 좀 기분은 나쁜데 그렇죠. 네.
일단 미드 1차는 좀 타격이 있긴 한데 네. 이게 포킹 조합이 원래 미드 포탑 있는 게 크긴 큰데 그렇죠. 아니 뭐 어떻게 다 얻겠어요. 아니, 그럼요. 예, 아 용도 먹고 코르키도 살았는데요. 하나 챔프 오. 그럼 여기서 기다릴 것 같은데. 비에고 비에고. 그래도 그래도. 어 그래도. 전멸쓰면서 예. 일단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만 일단 순간이 없으면서 예. 네, 포메이션 다시 포메이션 다시 어떻게 내려 카이사를 네. 카이사를 쏘일 수 있나요? 네, 그쪽 오고 있어요. 카이사를 카이사를 전상도 카이사를 어 근데 카이사가 계속 잡았고 카이사를 힘들게 밀어내기 맞추고 카이사가 좀 세긴 센데 그래 그래도 불독도 진짜 못 미치지 않잖아. 불독도 한번더 쫓아가면서 비싼 카이사야 비싼 카이사 카이사 잡아야죠 잡아 거의 잡았어요. 딱 잡았습니다. 아 사실 위에서 대박 플레이가 나와서 만약에 광둥프리스가 미드 쪽 사건이 없었으면 뭔가 추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바... 판이 깔린 느낌은 있거든요. 맞아요. 3코 네. 떴어요. 거의 안 죽는단 마인드로 템에서 네. 일단 밀어내고요. 네. 안 죽는단 마인드로 게임을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네. 안 죽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안 죽어 쏴대면 이지 들렸어요. 이지 들렸어요. 그나마 이지가 잡히는 건 오히려 아, 이게 딱긴 한데 앞에다 잡히는 것보다 예, 막 아주 뭐 그나마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용은 져야겠죠. 그럼. 예, 아 공사공입니다 태윤 말이 자 바로 계속 오 그래서 진짜 코르키는 잡히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네. 근접하다 보면 목덕 치면서 목덕 대대하면서 마우카이로 마우카와 살짝 빠지면서 진영 잡으면. 네. 진영 자꾸 때려대면 하나생각도 네. 막 들어오긴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피노 체력이 급격히 빠졌었어요. 자, 도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텔은 있는 상태. 문제는 아트만테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이 아래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피노치 갑자기 배팅을. 타워 안쪽에서 물었어요. 그런데 와서 많은 분이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 태윤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억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되는 건가요? 안 치네요. 예. 아, 그래서 안 칠 이유가 없는 발언이었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코르키가 좀 싸대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싸대면 그 상태를 뚫을 수 있는지는 봐야 돼요. 예. 아 이게 좁은 길이니까 철리한 네. 커드가 치는 불가능하고 들어가네요. 그 상태 들어가요. 그 상태 들어가요. 그 상태 앞사인 그 들어가요. 나서. 아 그래서 그리고 딜라이트. 아니 이게. 앞라인이 돌아가네요. 앞라인이 무너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뒤집고 들어갑니다. 앞라인이 무너진다. 도스. 엔토포. 앞라인이 없어요. 앞라인이. 앞라인이 없으니까 코르키도 쏠 수가 없고 뒤로 그냥 패각했습니다. 그리고 코르키 입장에서 부담감이 큰 게 내가 죽으면 게임 끝나. 자 용사음. 용원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역으로 카이사한테 폭킹을 당해요. 예. 폭탄을 들고 있긴 하니까. 자 그러면 불독이. 부유독이 한번 기회다. 부유독이 이게, 한번 갈라버려 이쪽에서 안돼 이게 진영 진영이 진영이 아니 안 들려요. 아퍼스 앞이 뚫립니다. 앞이 아트 터졌어. 앞이 뚫려요. 앞라인이 없다. 앞라인이 앞라인이 없다. 앞라인이 무너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러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앞라인 뒷라인 둘 다 없어요. 그죠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없어요. 80% 이런 손실 이제 어떻게 막나요? 이제 옵니다. 가운데로 옵니다. 하나 생명 텔로 더 빠르게 오는데요. 결국 광도프리스의 쏴대는 조합은 아. 쏘기 전에 그냥 항상 하나 생명 전차가 그냥 밟아버리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쏘고부터 쏘는 것부터 시작인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쏴야 뭐가 되죠. 아 상승이 날아갔고요. 혼자서 외롭게 한 명 더 남았다. 그게 나와봤자 안 드립니다. 넥서스 깨면서 GG. 할 사람이 없어. 자 중장기 병인 막 중장기 병. 찍으면서 나가자. 치면서 나가자 지금. 아 상태 가운데. 상태 가운데. 카이사. 자 카이사 맞아. 카이사 맞아. 코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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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아 끝났어 끝났어. 이대로 가면 끝난다. 야 비에고 붙잡냐? 코르키 노플. 잡아 잡아 잡아. 미드텔 잡을 수 있잖아 너. 너 안 돼? 아 뭐 없어. 허누텔 몇 초? 아 아니 추발 나한테만 막는데. 허누텔 할게 1초야. 그거 맞아. 자 1인 슈발 받아버렸어. 아 챔피언 진짜 사기네. 자 필덥대 디에고 노공이긴 해. 노플의 확률이 아주 높거든. 타이브 할래 이거? 타워 깨고 타워 깨고 이거 아트가 좀 탱 좀 해주면 잡고도 되는데. 몸 해줘 몸 해줘 갈가? 어 안 속네?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데이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슈퍼 발키리의 약자 네. 슈발. 이제 좀 그 슈발을 의식하는 네.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참 바이퍼 선수의 그 공허한 독백이 뻔하게 웃기네요. 그 네. 팀원들이 반응을 안 해주가지고. 네. 아, 네. 아, 이거는 이제 좀 네. 풀어주실 만했어요, 요구나. 네. 그렇죠. 네. 혹시 아, 저는 좀 처음에 어?